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his is your host, 대건 as always. 오늘도 아차게 잘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전대건의 문장 팟캐스트 혹은 영상 강의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So it's Tuesday everyone, and thanks for tuning in again.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움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문장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기억나세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그거 있었죠. 물가에는 가지 말의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던 전치사 by 뒤에다가 the water 써서 어떤 걸 가세히, 말 그대로 가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가지 마요, don't go 어디에 물가에 있겠네 by the water,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문장 그 단어 배열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번 멋있게 내뱉어보고 오늘 새로운 표현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speak out the sentence we learned last time out loud twice together. 두 번 한번 같이 내뱉어 볼게요. 갑니다. 야, 물가에는 가지 마. 영어는요, don't go by the water. 한 번 더, 물가에 가지 마래. 한 번 더요, don't go by the water.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었습니다. 잘 챙겨가시고요. 여러분, 오늘 표현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표현은 그거 뭐로 좀 약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한테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특히 외국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문장일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거 이제 막 문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 파쇄기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거 파쇄기에 꼭 넣으세요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중요한 서류라든가 그런 거, 특히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있고 한 거는 쓴 다음에 무조건 이렇게 파쇄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를 그 방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표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guys.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저기 대건씨, 이거 종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그 파쇄기에 꼭 넣으세요. 아시겠죠? 영어로는요,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자연스럽게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Last time, Make sure you put this in the paper shredder. 정도의 표현,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장에서 핵심이 된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 문서 같은 거 절단기, 즉 파쇄기가 되겠죠. 종이 같은 거 파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Shred, S-H-R-E-D라는 동사가 있어요. Shred something something 하게 되면은 다양한 뜻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핵심적인 뜻은 무언가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다, 막 이렇게 좀 으개다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종이를 갈기갈기 이렇게 띠리리리리 하면서 찢어주는 게 파쇄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paper shredd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aper shredder, 이게 핵심이에요. 요런만 띡 챙기면은 나머지는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The rest is just a piece of cake. 오늘 문장 시작은 여러분 make sure라는 구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You know it, don't you? 뭔지 잘 아시죠? We've learned about how to use make sure more than I can count, I think. 뭐 그냥 진짜 열 손가락 꼽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배웠던 표현인 것 같아요. Make sure 뒤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쓸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투부정 쓰셔도 되고요. 오늘은 문장에만 집중할게요. 왜냐면은 문장하는 것을 단디 하세요 정도는 뉘앙스고, 우리말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면은 꼭 뭐뭐 하세요, 꼭 문장하세요, 이런 뉘앙스가 된다는 거죠. 문장하세요란 말인즉슨 문장 꼭 subject, 새로운 주어랑 동사가 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문장이 make sure 하면서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you put these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you put, subject, verb가 진행이 됐죠. you put these, 여기 있는 것들을 put, 두세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ake sure you put these까지 해석하게 되면은 꼭 이것들을 두세요, 여기까지 일단 직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in the
paper shredder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말 그대로 파쇄기 안에다가 두세요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다? 아, 이거 꼭 파쇄기로 가세요. 이거 꼭 파쇄기에다 넣으세요. 이런 뉘앙스구나 라는 게 띡 감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Make sure 뒤에는 여러분 다양한 구문들을 쓸 수 있지만 오늘은 Make sure 뒤에 subject랑 verb, Make sure you do something something, Make sure 대건 does someth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오늘은 뭐를 했다? Make sure you put these. 제가 these, T-H-E-S-E를 쓴 이유는 종이가 한두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복수형을 쓴 겁니다. Make sure you put these. 두라는 거죠. 어디에요? In으로 진행됩니다. In the paper shredder. 말 그대로 그 뭐야 문서 파쇄기에 합치면은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이거 꼭 파쇄기에 넣으세요. 그것이 뉘앙스 표 오늘의 표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Got the picture? 감 오셨나요? 바로 여러분 제대로 한번 짜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것이 뭐 고생이 많네. 뭐 인턴 할만하고 그래 뭐 그저 문서 참 많이 갈게 될 거예요. 고생 좀 해요. 아이 힘내. 자 화이팅 화이팅. 자 근데 있잖아요. 단디 하세요. Make sure 뭐 어떻게 하는 걸요? 이거 파쇄기에 넣는 거 말이죠.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단디 하세요. Make sure 뭐 하는 걸요? 이거 파쇄기에다가 이것들 파쇄기에다 넣는 거요.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합치면은요.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오늘의 표현으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잘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발음 팁 좀 간단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짜놨죠? 오늘 임으로 make sure, make sure까지 짜놨는데요. make sure가 자연스럽게 발음되면은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정도로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make sure 정도로 발음해 주시고요. 뒷부분에 you put these, these 발음을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될,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this는 여러분 말 그대로 this 이거잖아요. these, these 길게 발음하고 뒤에 z로 끝나야 복수형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ake sure you put these, you put these. 그리고 전치사는 여러분 강세에 안 들어가죠. in the paper shredder. paper 발음하실 때도 paper보다는 paper 앞에는 p, 뒤에는 b. paper shredder. 제일 핵심적인 단어 shredder, shredder. 가는 그 기계 파쇄기 shredder, shredder, shredder. 영국식으로는 shredder 정도로 되는데 오늘은 shredder, shredder 정도로 발음할게요. redder 발음하실 때 R 사운드 입술 말고 하는 데만 좀 더 초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You put these, you put these. 뒤도 따라하세요. In the paper shredder. 한 번 더. In the paper shredder. 아시겠죠? 발음 뜯어드린 거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s your turn everyone. Let's do this together. 갑니다. 단디 하세요. 뭐 하는 걸요? 이거 파쇄기에 넣는 거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대관 씨 단디 하세요. 뭐 하는 걸요? 이거 파쇄기에다 넣는 거요. One last time. 단디 하세요. 뭐 하는 걸요? 이거 파쇄기에다 넣는 걸요. 그렇죠. 자, excellent everyone.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단디 하세요. Make sure. 뭐 하는 걸요? 이거 파쇄기에다가 넣는 거 말이에요.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합치면은요.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Make sure you put these in the paper shredder. 이렇게 오늘 표현 배워봤습니다. 딴 건 다 놓치시더라도 make sure 뒤에 문장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make sure you study. 공부 꼭 해. Make sure you do your homework. 숙제 꼭 해와. Make sure you eat breakfast. 아침 꼭 먹어. 이런 양수로 전하는 make sure의 활용법. 그리고 paper shredder. 파쇄기라는 그 단어. 자체만이라도 꼭 챙겨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cellent, excellent guys. 잘하셨습니다. Excellent guys. 웃긴다. Great job, guys.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색다른 또 즐거운 에피소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 Bye bye.